이 정말 상상도 못할 아픔을 여러 차례 겪고 겪었던 그런데 겉보기엔 정말 단란해 보였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남모르는 가정사가 있었던 걸까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또 삼촌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고 최진실 씨의 딸이 최준희 양이 네. 사실 그동안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 5일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폭로한 글이 SNS에 올라옵니다. 뭐 내용을 보면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오빠 비교를 당한다. 이런 내용의 첫 번째 글이었는데 그 다음날 두 번째 SNS 폭로에 이어서 지난 6일에는 세 번째 폭로 글까지 올라옵니다. 이 폭로의 내용 한번 보면요. 할머니의 죄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까지 전 할머니를 폭로하고 폭로할 겁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주세요. 아직 할머니의 제일 큰 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글, 첫 번째 글에서 이미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더큰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알려드리자면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원인도 할머니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지금 상황보다 더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폭로글을, 세 번째 폭로글을 올리게 된 자, 겁니다. 그러면 하나 짚어보죠. 세 번째 올린 폭로글인데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할머니, 즉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제일 큰 죄를 밝히겠다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폭로글에는 뭐 외할머니의 무슨 내용을 밝힌 거예요? 김성수 평론가님. 뭐 이제 첫 번째 폭로글에서는 자기의 지금 일생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일생 중에 가장 이 최준희 씨가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이모 할머니 그 사실은 전혀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서 여느 부모님보다도 더욱더 헌신을 해줬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키워줬던 분이죠. 키워줬던 보모죠. 사실은 이제 보모인데 이 이모 할머니와 자기를 갈라놓은 것이 가장 큰 그런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 외할머니가 갈라놨다? 예, 그런데 이 갈라놓은 이유가 이 준희 씨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유예요. 그 이모 할머니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손수호 변호사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고 최진실 씨의 재산은 사실은 자식들한테 다 가 있는 거죠. 상속자가 상속자가 자식밖에 없죠. 자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의 재산을 외할머니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후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모 할머니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이런 모습들이 외할머니가 보기에는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이모 할머니의 어떤 그 수작에 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 이모 할머니가 강제로 관계를 끊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이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을 때왜 폭행을 당했냐 유서를 써놨는데 그 유서에 그뭐 자기 오빠에 대한 언급하고 이 각종 이모들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외할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모 그 유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핵심적으로 이 재산이라고 한것 때문에 외할머니가 나를 이런 폭행했다. 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그 속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 폭로가 됐던 것이고 이것을 한 파파라치 매체에서 전격 보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뭐 보니까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서 뭐그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출두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들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첫 번째 폭로글은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의 설명처럼 나를 어릴 때부터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준 이모할머니, 물론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이모할머니란 분을 외할머니가 강제로 갈라놓게 했다. 그 얘기가 줄을 잃었고요. 두 번째 폭로글은요, 손 변호사님.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즉, 집에서 자신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있대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네, 최준희 씨의 주장인데요. 자신이 쓴 글이 무조건 동정받고 뭐 비난 아예 안 받을 것은 아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힘들었던 거를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본인이 입었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정신병자 취급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뭐세 번째 글에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단 정신적인 손해 피해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외할머니가 친부모는 아니지만 후견인으로서 네.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네. 후견인은 여러 가지 친권자와 유사한 권리 의무를 갖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보호 의무가 있어요. 네. 네, 보호 의무가 있고요. 또 거소 지정권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거주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징계권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러한 범위 내에 있다고 네. 한다면은 이게 잘못도 아니고 문제가 네.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범위를 넘는 행동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비록 그 외할머니와 외손녀 사이의 일이라 하더라도 네.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네. 잘못을 했다면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올린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약간 좀 이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첫 번째 올린 글, 두 번째 올린 글까지 다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올린 글이 이제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네. 아까 읽어드린 부분 중에 보면 아직 외할머니의 제일 큰 죄를 밝히진 않았다. 네. 조금만 알려드리자면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원인도 외할머니다. 이게 밝혀지면 상황이 뒤집어진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최준희 양은.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정말 이 큰 일이 다 과연 무엇일지 네. 사실 뭐 예상해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어머니와 또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네. 최준희 양의 또 아버지와 또 이 외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산 문제까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상황이 어떻게 이제 또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러면서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이런 가정사 갈등 때문일까요? 외할머니와의 갈등 때문일까요? 지금 이 SNS에 최준희 양이 자기가 스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준희 양은 외할머니와의 갈등이 그냥 단순한 손녀와 이 할머니, 외할머니 간에 일어난 그런 갈등을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밝히는 내용마다요.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이제 갈등으로 보입니다. 네. 이걸 그냥 사춘기 소녀의 어려움으로 그냥 무시해버릴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오죽하면 이제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일단 입원 병동, 보면 정신과에 폐쇄 병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상당 부분 약물이 치료하고 일정 부분 이제 사회적인 생활이 좀 불가하다. 네. 이렇게 판단되는 환자들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병동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거의 한 3주 정도의 처방을 받고 네. 진단을 받고 이제 입원을 했었노라고. 근데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네. 아마도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왜냐하면 네. 지금 본인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네. 그래서 자해시도를 여러 번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서 네. 당시에 치료는 아마 우울증과 연관된 치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네. 이 외할머니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네. 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 사이에 옷걸이로 때려서 그 상해를 입은 흔적이 여전히 있고 네네. 이 흉터를 이제 주변의 지인들, 어머니의 네.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지금 이 이제 갈등을 그냥 네. 이 두 사람의 개인사로 네. 가정사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을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문 상담가나 네.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네. 이게 지금 아동학대와 연관된 그런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 오빠와 이 최준희 양의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지위가 네. 이 할머니가 굉장히 차별적으로 애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차별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큰 상해, 정신적인 상해로 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대목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예. 평론가님, 지금 첫 번째 폭로글에서는 지금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외할머니로부터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 그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 폭로글을 올렸는데 그 폭로글을 SNS에 지웠다, 다시 올렸다, 지웠다를 반복했는데 지금
최준희 양의 얘기는 그거예요. 첫 번째 폭로글, 즉 이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을 나한테서 떼어놨다. 외할머니 강제로 떼어놨다. 그 글을 자신이 지운 게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이 최준희 양이 남들은 한 번 겪고도 너무나 그 트라우마가 그렇죠. 평생 쓸 수 없는 일. 어머니, 아버지 이혼이 맨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네. 죽음과 같은 고통인데 그 이후에 어머니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다음에 아빠처럼 따랐던 그래서 굉장히 의지를 했어요. 실제로 준희 씨도 굉장히 의지를 했던 사람이 외삼촌이었는데 네. 외삼촌이 그다음에 2년 후에 따라가고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사실은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버팀목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까지 네. 따라갔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심각한 애정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네. 그 애정결핍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 그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해나 네.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런 우울증에서는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게 또 허언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가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SNS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그 계정에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서 해킹을 하지 않는 한 지우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 지웠다라고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강력한 감시까지도 당하고 있다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정한 좀 그 격리가 좀 네.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네. 서로가 심리적인 좀 안정을 하고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임기를 네. 갖다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잘 몰랐던 사실이지만요. 네. 지인들에 의하면 이 둘, 그러니까 준희 씨하고 할머니가 같이 산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이전까지 분리가 돼 있었고. 지금 이제 나오네. 예. 외할머니네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분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갈등이 처음 이렇게 같이 살 때 갈등이 생기니까 또 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떨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살 때 필요 그 이상으로 좀 부딪힐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걸 네. 갖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환희 씨하고 준희 씨를 다르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의 또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는 준희 씨가 굉장히 예능적 끼가 넘쳐요. 그러니까 엄마의 연예인으로서 끼는 전부 준희 씨가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 프로듀스 101의 이 101의 1차 심사까지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할머니가 막은 거거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또 연예계로 그 손녀가 들어간 게 얼마나 또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갈등들은 충분히 양쪽을 이해할 만한 그런 소지들로 남아있다는 네.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조금 전에 뭐 얼굴 나왔습니다. 화면 나왔습니다만은 그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 정옥숙 씨입니다. 그러니까 최준희 양한테는 외할머니죠. 이 외할머니나 그 최준희 양의 오빠 최환희 씨의 입장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어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래요. 앞서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처럼 최준희 양이 SNS에 올린 글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또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 그리고 궁금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최준희 양이 이제 일각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글의 신빙성 관련해서 최준희 양이 아직은 미성년자, 즉 사춘기 소녀인 점을 감안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문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네. 일단 글 길이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흔적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한순간에 본인이 내리기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만큼 이 최준희 양의 정말 진실성이 여기서 느껴질 수 있고 네. 이걸 뭐 그냥 미성숙한 아직 나이기 때문에 좀 넘겨야 된다 이런 건 아직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2015년 이 MBC 방송에 나왔을 때 인터뷰입니다. 아, 사람들이 너는 아직 어린데 왜 이렇게 자꾸 남자친구를 좋아하니? 그러는데 제가 가족 간의 사랑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사랑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 잘 알죠. 제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건 할머니 바람이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공부가 너무 버거워요. 그야말로 앳된 소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순간적 감정이라 보기에 또 치부하기에는요. 이게
그 속 깊은 내용까지 그간에 있었던 얘기까지 그럼요. 지금 자세하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영 교수님 네. SNS에 끊임없이 심경글을 게시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고 최진실 씨, 즉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간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지금의 이 사태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아주 큰 영향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보면 SNS 글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기는 좀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 안에는 굉장히 진실된 내용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첫 번째 올렸던 글 중에 이제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건 아마 틀림없이 진정성이 있는 뭐 어떤 코멘트라고 보이고요. 이걸 네. 무시를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 뭔가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틀림이 네. 없어 보이고 그러한 이제 근본적인 원인으로 결국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 해결 안 된 어떤 엄마로부터 이 관심이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이유가 되는데요. 네. 당신이 없는 이 세계는 나에게 조금 버거워요. 나는 요즘 들어 너무나 벅찬 감정들을 느끼곤 해요. 조만간 햇살이 따뜻하고 꽃이 필 때쯤 당신이 좋아했던 꽃을 찾아 들고 갈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미소로 나를 반겨주길 바라요. 조금만 네. 기다려요. 잘 지내요, 내 사랑. 이게 결국은 엄마에게 보내는 글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4살짜리 소녀, 아직 네. 성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내는 과정에서 이 외할머니의 그야말로 좀 이렇게 공부만 하라는 이런 이제 그 요구가 이 아이에게는 좀 적절해 보이지가 않는 측면이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요. 이 그냥 앞서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이걸 사춘기 소녀가 그냥 심경을 SNS에 올렸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다소 심각해 보이는 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경찰이 최준희 양, 즉 외할머니랑 같이 있는 그 최준희 양의 집에 출동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최준희 양이 첫 번째 글을 올리기 바로 전날, 네. 금요일에 이제 가족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릇을 치우는 문제로 좀 실랑이가 있었나 봐요. 아하. 저녁 시간대니까 뭐 7시, 8시였을 때인데 네. 이 글을 올린 시간이 새벽 1시 55분인 걸 보면 좀 몇 시간 동안 실랑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게다가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네. 그나마 이제 서로 중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 네. 경찰 출동마저도 이 최준희 양 의 오빠인 최환희 군이 경찰 이제 너무 상황이 심각해 보이니까 보다 못해서 4시간 동안 싸움이 이어지니까 네. 보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어진 겁니다. 지금 최준희 양이 올린 글 2017년 8월 5일 새벽에 올린 글 1시 55분입니다. 그때 올린 글 보면 내용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했구나 보세요. 지금도 집안이 다 박살났습니다. 경찰들도 찾아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다 못한 오빠 최환희 군이 신고를 했다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로 자기가 당했다고 신고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뭐 싸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처벌 뭐 원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 종결된 거고. 그런데 김성수 예. 평론가님, 지금도 고 최진실 씨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팬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 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최준희 양의 글로 촉발된 이 갈등 양상이 드러난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 기억으로도 뭐 다큐멘터리에서 이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 외할머니 그리고 최환희, 최준희, 이 남매의 삶, 되게 단란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팬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의 근원에는 방송이 있죠. 그러니까 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였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남매를 잘 키워 나가는 그러면서도 고민하는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그 밝고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이 두 남매의 모습. 이게 너무 그 감동적으로 그려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그 인터뷰 그 사이사이에는 네. 갈등들에 대한 어떤 흔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흔적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어느 집에나 이런 싸움들은 있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사춘기를 갖다 겪으면서 너무나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또 그 트라우마는 할머니한테도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상처로 남아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잘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네. 봤었는데
근데 그 오히려 우리가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건 아,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재산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네. 보니까 아, 그렇지 못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부분이 좀 오히려 걱정거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마치 이 SNS의 글이나 이런 것 정황으로 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큰 네.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상처가 큰 겁니다. 실제로 네. 우리가 최진실 씨의 지인들의 이런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갈등이 있었던 것은 꽤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 여러 가지 큰 트라우마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주변에서 네. 객관적으로 보는 네.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변호사님, 네. 최진실 씨 지인들이 상당히 많잖아. 연예계뿐만 아니라. 뭐 그런데 한 지인이 그랬답니다. 인터뷰에서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외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이렇게 깊은 갈등이 있었을 줄 몰랐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과 딸 또 준이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들과 딸이니까 최진영 씨, 최진실 씨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준이 입장으로 보면 엄마와 아빠 조성민 씨, 그리고 삼촌까지 비극적 생을 마감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또 다른 비극이다. 이렇게 인터뷰 했는데, 근데 손 변호사님, 이게 한 집안에 감춰졌던 비극적 가정사가 드러났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지금 최준희 양이 밝힌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폭행, 폭력 부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찰이 혹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혹시? 당연히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고요. 아. 또 개입을 당연히 한 것이죠. 왜냐면은, 경찰은 현장에서 양측이 다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종결 처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새로 법이 개정되어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무조건 나가야 되고 경찰이 네. 또 현장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적절한 조치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떤 사정인지를 정확히 들어야 되고요. 네. 또 그러한 사정을 들음에 있어서 양쪽을 격리시켜서 따로따로 들어야 된다. 이런 네. 규정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런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약간 좀 네. 우려가 됐고요. 그렇게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아무리 갈등이 심하지만 외할머니이기 때문에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또 관련 법령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가정폭력이냐? 네. 뭐 당연히 가정폭력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정 구성원 간의 폭력은 가정폭력인데 네. 가정 구성원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직계 존속과 비속 간에는 가정 구성원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법령에 네. 따르면 그렇다면은 현행 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외할머니가 후견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동학대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친권자의 경우에는 친권상실 선고 또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가 가능한데 네. 이게 검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확인한 후에 혹시라도 실제로 외할머니가 이 최준희 양에 대해서 그러한 학대 행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네. 검사가 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지금 뭐 사실 최준희 양이 SNS상에서 또 몇몇 그 이모라는 호칭을 하면서 몇몇 연예인의 이름을 또 거론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고 최진실 씨가 생전에는 그 이른바 연예계 절친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이른바 자뻑 클럽이라는 이제 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뭐 뜻만 보면 뭐 거울만 봐도 스스로 예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네. 당시 90년대 정말 인기 최절정을 달렸던 스타들이 모여 있는 그룹입니다. 네. 뭐 홍진경 씨, 엄정화 씨, 바로 이 사진인가요? 네. 네. 송윤아 씨, 김희선 씨, 정선희 씨, 이소라 씨, 이영자 씨, 최하정 씨, 이승현 씨 등이 이제 1990년대 결성한 모임인데 네. 이제 최준희 양이 어머니를 이제 잃게 돼. 자, 이 네. 모임에서 특별히 이제 최진희 양을 그동안 참 많이 돌봐주고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힘들 때 최진실 씨가 이 생전에 서로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준 것으로 유명한 모임인데 네. 그런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최준희 양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정옥숙 씨가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최진실 씨의 절친들과도 갈등이 있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꺼려졌다라고 네. 이 지인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외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네. 연예계와 아이들이 관련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그 갈등 최근에 이제 벌어졌던 갈등 중에 하나가 네. 홍진경 씨가 어니스 네.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출연할 때 이 준희 씨가 나온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팬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준희 씨가 너무 밝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할머니 입장에서는 네. 자기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홍진경 씨가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아이를 혼란시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진경 씨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아이와 함께 관계를 갖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식의 그 어떤 일종의 면박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연예인 세계에 우리 준희를 데려가는 건 좀 싫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세 번째로 올린 폭로글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네. 한 그 케이블 채널의 아이돌 발굴 프로그램에 네. 출연해서 1, 2차가 다 합격이 됐었는데 네. 그것을 할머니가 반대해가지고 다 좌절됐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연예인이 되면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들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할머니가 어떤 걸 가로막았는지를 네. 그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측면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지금 외할머니는요. 서초구 이 잠원동 집에서 갑작스럽게 불거진 가족사 때문에 지금 큰 충격받고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게 지인의 전언이고요. 지금 최준희 양도 그 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최준희 양도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교수님께 마지막 요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앞서도 이제 일각에서는 뭐 최준희 양이 아직은 미성년자 사춘기 심경에 이런 글을 올린 거 아니냐? 이걸 다 일방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또 게다가 지금 정옥석 씨, 즉 외할머니와 그리고 오빠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외할머니와 그 최준희 양의 오빠의 의견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미 이제 최준희 양은 14살, 네. 만으로 14살이면 15살, 뭐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의사결정 능력도 충분히 성인 못지않은 의사결정 네.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미 이제 이 집으로부터는 뭐 나와서 혼자 네. 용인에서 지금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결국은 일정 기간 좀 네. 분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네. 그리고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거의 유일한 이제 뭐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이제 친권을 제한하거나 뭐 그 네. 후견인권을 제한하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무엇인가 전문가들의 개입으로 네.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 회복될 수 있도록 네. 조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네. 무조건 가족이라고 한 집에 살아야 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나름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으니까 네. 그런 분리된 상황에서 좀 이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네. 좀 한 번쯤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마가 어떻게 됐다, 삼촌이 어떻게 됐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라는 건 지금 이 최준희 양의 지금 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쨌든 하늘나라에 있을 고 최진실 씨가 이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